자, 그래서 프로그레스 체크 파트, 대화 파트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와 거래 대화입니다. 남자아이가 뭐라 그래요?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뭐 하고 있는지 진행형으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그렇죠. I'm practicing badminton. 여기다가 플레이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플레이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될지 좀 이따 얘기하겠죠? 플레이를 넣는다면. 그렇죠. I'm practicing badminton. 난 배드민턴 연습 중이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남자애가?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뭐 playing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너 뭐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하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No, I'm not. 그렇죠.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난 거기 관심이 없다. 그렇죠. 관심을 묻고 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do you like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뭐, 테니스 치는 거 좋아하니? 라는 표현은 뭐 테니스 치... 아 배드민턴 참 배드민턴 치는 것을 에 뭐뭐 하니? 라고 해도 같은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관심 없다. 또 그렇다면 I'm not interested in it 대신에 또 요거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것도 있죠. 맞습니까? 관심 없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그냥 뭐 하고 싶다. I just want to 패스하고 싶단 말이죠. 무엇을 패스하고 싶대요? 배드민턴. 오케이. 패스 더 배드민턴 테스트 언제 있는? Next week. 됐습니까?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next week. 나는 배드민턴 학교에서 시험 친다 그래가지고 통과하고 싶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배드민턴은 운동인데 여기 도구 왜 있는 건지 그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이때 오케이 굿락 뭔 뜻이에요? 그죠. 행운을 빈다라는 뜻이죠. 행운이 있길 바란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문법적으로 뭐 what are you doing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중1 때 거니까 진행형 시제 I'm practicing 진행형으로 물었으니까 진행형으로 대답하겠죠. 뭐 플레이를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얘기할 거고요.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여기에 왜 더가 없는지 이런 건 중학교 1학년 문법이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 더는 왜 있지 뭐 이런 거 맞습니까? Do you lik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playing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No, I'm not interested in it. 그 다음에 요거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가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next week.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문법적인 접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플레이를 넣고 싶으면 어떻게 넣어야 돼? 플레잉. 그렇죠. 플레잉이 돼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프랙티스는 인조이 쪽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ing가 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얘는 둘 중에 뭐예요? 그렇죠. 현재 문사죠. 뭐뭐 하는 중이다. 여기에 이 ing는 뭐예요? 동명사. 그래도 동명사죠. 배드민턴 치는 것을. 얘는 것이고요. 얘는 는 중이죠. 됐습니까? 연습 중이야. 배드민턴 치는 것을. 됐습니까? ing가 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I am practicing playing badminton.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잉잉 두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잉이 달라요. 는 중이고요. 는 것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너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하니? 얘부터 먼저 할까요? Playing 대신에 to play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되겠죠. Like니까. 하지만 Would like는 아니라 했어. Would like는 want 쪽이라 했어요. Would like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Do you like는 좋아하니? 이기 때문에 like대로 to play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내용상 Do you lik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Playing badminton. 그렇죠. 관심 묻기로 대체해도 되겠죠. Are you interested? 대충 쓸게요. In playing badminton 해도 되겠죠. 이 둘 중 뭐예요? Playing은? 동명사죠. 는 것을 좋아하니까. In 뒤에 와도 동명사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목적어.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adminton? Do you like? Are you fascinated by? 도 배웠어요. Are you fascinated by playing badminton? 알죠? No, I'm not interested in it. 일단 it부터 볼까요? It은?
그렇죠. 또는 배드민턴 대신 왔죠. playing 배드민턴 또는 배드민턴. 나는 배드민턴에 관심 없어. 배드민턴 하는데 관심 없어. 뭐 어느 거 와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not interested in 대신 쓸 수 있는 건? I don't like 그렇죠. I don't like it. 그렇죠. I don't like badminton.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관심 없다라는 표현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뭐 대체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도가 있는 이유는? 아까 그거 넣어서 얘 때문이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시험이죠. 그러니까 여기 더는 배드민턴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테스트 때문에 온 거죠. 그 시험. 너도 알잖아. 너도 알, 너 알, 나 알 더죠 이건. 다음 주에 저 시험 있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 시험 통과하기를 원한다. 이 더는 배드민턴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테스트 때문에 온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운동 동무 앞에 더를 쓰지 말라더니 왜 있느냐. 얘 때문에 온 거다. 테스트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배드민턴 연습 중인에는 볼이야, 걸이야? 걸. 걸이죠. 걸은 배드민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면 왜 배드민턴 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 뭐가 있는데? 배드민턴 시험 있는데 그걸 통과하고 싶을 뿐이라는 얘기죠. I just want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보이가 물었더라? 거리 물었더라? 보이가 물었죠. 연습하는 애가 여자였으니까.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나는 연습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배드민턴 연습 중이다. I'm practicing playing badminton. 됐습니까? 그런 설명했죠. playing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랬더니 너는 관심 있니? 라고 물어도 되는데 얘는 넌 좋아하니? 라고 물었어. 그쵸?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하니? 너는 뭐 배드민턴 치는 것에 관심 있니? 그래서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adminton?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yes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쵸?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No? I am 관심 없으니까 I am not interested in playing 배드민턴 줄여서 it 됐습니까? I'm not interested in playing badminton. I'm not interested in badminton. I don't like playing badminton. I don't like badminton. 됐습니까? 난 그냥 원할 뿐이야. I just like. I just 원할 뿐이야.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언제 있는? Next week.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가 여자애가 할 차례예요. 다음 말은 남자애가 행운을 빌죠. 그래서 오케이. Good luck.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바 학습에서는 뭐 하는 중이니까 What are you doing? 이거고 그랬더니 I'm practicing playing badminton. 현재 분사 동명사 됐습니까? 는 중이야. 배드민턴 치는 것을. 그 다음에 넌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하니? Do you like playing badminton? 또는 Do you like to play badminton? 됐습니까? 그랬더니 No, I'm not interested in it. 그렇죠. I'm not interested in it. 그 다음에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next week. 그렇죠. 얘 때문에 더 왔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그냥 배드민턴이지만 여기는 더죠.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뭐 playing badminton 또는 그냥 badminton 이라고 하면 되겠죠. I'm not interested in badminton. 됐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Good luck. 됐습니까? 행운을 빈다. 이렇게 마무리 되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 걸과 보이가 대화하는데 보이의 이름은 나오네요. 걸의 이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어떤 여자애가 제이슨한테 뭐라 그래요? What's your favorite TV show, Jason? 그래서 뭐 묻기 좋아하는 TV 쇼? 묻기 좋아하는 거 묻는 거죠. 됐습니까? 좋아하는 거 묻기 표현. What's your favorite TV show? 요거 대신 바꿔 쓸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죠. 무슨 TV 쇼를 너는 가장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도 같은 표현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TV show? 맞습니까? 그랬더니 제이슨이 뭐라 그래요? I don't watch TV, but I listen to the radio. 왜 저 난 TV는 안 보지만 뭐는 듣는다? 라디오는 듣는다. 여기 엔드가 어울려요? 벗이 어울려요? 당연히 벗이 어울리죠. 안 좋아하는 거 얘기했고 뒤에 좋아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다음에 이제 뭐 너 라디오 듣는 것에 관심 있니? 이래도 될 텐데 그건 이제 넘어갔어요. 그쵸? 넘어가고 이제 뭐 묻기가 나오고 있다? 바로 그거 묻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얼마나 자주 듣니 이런 거 뭐 요거 조금 바꿔서 뭐 일주일에 몇 번 듣니 요렇게 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한 달에 몇 번 듣니라든지. 됐습니까? 왜 힘들어? 다 뭐 미리 떡밥 뿌리고 있잖아. 그렇죠? 머릿속에 막 돌아가라고 배웠던 거 복습하라고. 됐습니까? 라디오 듣니? 그랬더니 거의 매일이네요. 거의 매일이란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almost every day 하면 되겠죠. almost every day 됐습니까? almost every day 앞에 뭐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almost every 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라는 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문법적 접근 됐습니까? 뭐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생각해 두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don't watch TV 또는 뭐 나는 TV 보는 것에 관심 없다 이래도 되겠죠. 됐습니까? TV 보는데 관심 없지만 그 다음에 라디오 듣는 데는 관심 있다 이럴 수도 있죠. 이 표현 대신에. 됐습니까? 난 TV를 안 보지만 그러나 라디오는 들어 라는 표현은 뭐 우리가 요거랑 위에 거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 관심 있는 거 묻고 답하기로 섞어보면 난 TV 보는 것에는 관심 없지만 라디오 듣는 것에는 관심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how often 대신에 뭐 일주일에 몇 번 듣니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 다음에 listen은 뭐뭐를 듣다 목적어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 도움이 필요한 자동사입니다. listen the radio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 뭐냐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s your TV 저 문법도 접근 보겠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TV show 대신 쓸 수 있는 건 무슨 TV 쇼를 what TV show 넌 좋아하니? like 가장 많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best 해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what TV show do you like best most 됐습니까? 좋아하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What's your favorite TV show? 해도 되고요. 제일 좋아하는 TV. What TV show do you like b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Jason doesn't watch TV죠. 그럼 난 TV 보는데 관심 없어로 해도 되니까? I'm not interested in watching TV. 그렇죠. But I am interested in listening to the radi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 너는 라디오 듣니였으면? How often? 그래서 이 부분을 일주일에 몇 번 듣니였다면 How many times 여기다가 a week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listen to the radio 해도 되고 a week를 제일 뒤로 보내서 How often do you listen to the radio a week every week 됐습니까?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listen to the radio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생략된 말은 뭐다? almost every day. I am listen to 라고 한 건 아니겠죠, 설마. I listen to the radio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듣는다. 됐습니까? 그만큼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I like it very much 란 말 뒤에 붙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TV 안 보는 애는 거리야, 제이슨이야? 제이슨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제이슨이 제일 좋아하는 TV쇼 뭔지 알 수 있다 없다?
여자애가 제일 좋아하는 TV쇼 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여자애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보를 하나도 안 알려줍니다. 묻기만 물었어요.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제이슨에 대한 것만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제이슨은 TV를 안 보는 대신에 뭐는 하는데? 라디오는 듣는데. 그렇죠? 얼마나 자주 듣더라? 거의 매일.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네요.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뭐였냐면 제일 좋아하는 뭘 물어보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제이슨 이러고 있죠. What's your favorite TV show, Jason? What is your favorite? 할 수도 있고 What TV show do you like best, most? 됐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뭐다 라고 얘기 안 하고 나는 뭘 안 좋아한다 그러죠. 아니 난 잘 안 좋아한다가 아니고 난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I don't watch TV. Radio. I listen to the radio. Listen to radio 아닙니다. Listen to the radio. But I listen to the radio. 뭐 이런 건 그냥 입에 익혀야 돼. 됐습니까? Listen to radio 하면 뭐가 좀 이상한데 이런 기분이 들어야 돼. Listen to the radi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다음 질문은 뭐냐 하면 얼마나 자주 묻는 빈도 묻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do you listen to the radio? Fact check니까 현재 시제 빈도 묻기. How many times do you listen to the radio? 오케이. 그랬더니 거의 매일 들으니까 almost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살펴봤고 뭐 간단하겠죠.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TV show, Jason?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다가 라디오인지 더 라디오인지 고르는 것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니 되겠어? 뭐 이런 것까지 뭐 알아야 되나? 그치? 그래서 얼마나 자주 TV를 본.. 아 참 자 라디오 듣니라는 표현 할 차례죠? Fact check니까 현재 시제고요. 됐습니까? Do you listen이 일반 동사니까 do가 앞으로 있어야지 be 동사 있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How often do you listen to the radio? 그랬더니 almost every day는 books money 중에 book이죠. 됐습니까? 셀 수 있고 단순해야죠. Almost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남자가 무슨 얘기를 쭉 하고 끝냅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좀 일단 빈칸부터 쭉 채워볼까요? It's important to show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해석하면 뭐예요? 너인 사람을 사람들에게 너인 사랑을 보여주는 건 중요하다. Around you는 왜 해석 안 해?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보여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뭐를? 너의 사랑, 뭐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네 주변에 있는 네 주변 사람들에게 얘가 이게 전치사 군대 어떤 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네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풍당 어떤 씨가 지금 얘도 러브를 꾸며주려고 온 거고요. 얘도 피플을 꾸며주려고 온 거예요. 풍당 구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무엇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너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꾸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경상도 남자들이 잘 못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 부분 How often? How often do you tell everyone in your family that you love them?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얼마나 자주 오케이. 그 끊어 얘기하면 얘는 또 이렇게 되겠죠. 전치사니까 뭐 부사 아니면 형용사일 텐데. 그쵸?
이런 역할 하고 있고. 이거 뭐 안 되시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자주 너는 어떤 모든 사람, 네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습니까? 가족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면 되겠죠. 가족 구성원들에게 네가 그들을 사랑한다라 는 것을 뭐 해주니? 말해주니. 됐습니까? 얼마나 가족 모든 사람, everyone in your family에게 that you love them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들, 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to show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뭐, for, around, 이런 것도 전치사기 때문에, 우리말에 없는 전치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빈칸 해놓고, 또는 엉뚱한 거 넣어놓고, 이런 것들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말하다가 많은데 하필이면 왜 tell을 써야만 했는지. 됐습니까? 뭐 speak도 있고 say도 있고 talk도 있고 많잖아. 그쵸? 왜 하필이면 tell을 써야만 했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런 표현 요런가 이런 것들은 통째로, 그러니까 요게 있는 거는 요렇게, 요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통째로 자꾸 익혀줘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요 around you까지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너의 사랑,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네 가족 모든 사람, everyone in your family, 됐습니까? 그러면 뭐 them에 대한 얘기 할 거고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법적 접근,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가주어죠. 가진 구문이죠.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너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자동으로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정용법? 주어니까 명사적이죠. 됐습니까? 재료가 뭔지 물어본 거야. 역할은 진주어고요. 재료는 명사라야 주어가 되겠죠. 명사정용법.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통째로 알아두라 했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너의 사랑.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됐습니까? 왜 자꾸 웃어요? 못할 것 같습니까? 주현이는? 해야죠. 됐습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너의 사랑.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For랑 around를 적절한 위치에 넣어줘야 되겠죠.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됐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퐁당퐁당 앞에 있는 거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how, tell 쓴 이유 이제 알쳐야죠? tell 왜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몇 형식이에요? 그렇죠. 사형식이죠. 말하다 동사 중에 사형식 할 수 있는 거. A에게 B를 말해주다는 tell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everyone in your family가 간접 목적어고 that you love them이 직접 목적어인데 직접 목적어를 만든 방법이 이 대시 뭐 하는 대시다? 겁 만드는 대시니까 생략할 수 있죠. 위치로 바꿔 쓸 수, 위치나 who, whom 바꿔 쓸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죠. 됐습니까? 직접 목적어다 생략할 수 있다. them은 뭐 대시웠다? everyone in your family. 됐습니까? 원래는 everyone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him or her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them으로 받기도 합니다. 원칙상은 단수 취급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 문법적인 거고요. 일단 뭐 내용 파악은 이 글을 하는 사람의 주장은 뭐예요? 사랑은 뭐 해야 한다? 그렇죠. 표현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얘기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나 자주 사랑을 표현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는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너의 사랑,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의 종류는 많죠. 뭐 친구도 있고, 그렇죠? 뭐 학교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 가족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서는 그 people around you 중에서 특히 누구에게 꼭 해라? 가족에게는 꼭 해라. 됐습니까? People around you 중에서 in your family에 있는 people에게 사랑을 전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작은 중요하다 라는 말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뭐에 대한? 어디에 있는? Around you.
됐습니까? 그래서 가진 구문이다,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이다, your love for the people, 전체적으로 이게 다 love를 꾸며주는데 그 속에 people을 꾸며주는 말이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뒤에서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뒤에서 꾸밀 수밖에 없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너의 사랑.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저 뭘 묶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 누구한테? 단수 취급하는 거 썼다 그랬죠? 어디에 있는? In your family. 그쵸? 그 다음? That you love them. 됐습니까? 뭐 요런 것들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살펴봤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심학습. 이렇게 터치가 왜 안 되네. 오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It's important. 뭐가요? To show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 됐습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너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it에 대해서 물었겠죠. 가주어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진짜 you are to show your love for the people around you고요. 그다음 빈도 물어야 되니까 how. Often, how many times? Fact check니까? Okay, them은 everyone in your family. 뭐 화살표로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 모두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문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역동사입니다. 몇 형식? 5-3 이었습니다. 그쵸? 됐습니까? 뭐 5-1도 있었고 5-2도 있었는데 5-3 이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tell, want 또는 ask, a, to do 몇 형식? 그쵸? 5-2. 그렇죠. 왜? 5-3이죠. 아까 뭐라 그랬지? 5-3에 뭐예요? 5-3에는 C죠. 그쵸? 5-3에 C잖아. 얘는 5-3에 A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5형식의 첫 번째 유형은 콜 A, B.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됐습니까? 이걸 명칭은 목적격 보호라 했죠. 그래서 5형식 할 때 계속해서 뭘 했냐? Call A, B, so A is B. 됐습니까? I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이런 거 말고 콜 동사 말고 또 뭐도 있었다? name a b 라든지 또는 elect a b 는 무슨 뜻이었더라? a를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nk a b 도 있습니다. think a를 b 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것도 있어요. think a b 뭐 쓸까요? think a b a를 b 라고 생각한다. think 는 3형식 대절 좋아하기도 하는데 5형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call a b, name a b, elect a b, think a b 이런 것들이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5-1이었고요. 그 다음에 5-2의 대표 형식은 make a 어떤이었죠. 됐습니까? Okay, she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So a is 어떤이었죠. 이번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죠. A를 B로 만들어주다니까 A는 어떻게 됐다. So A는 어떤 상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유형에서 조심해야 될 거 먼저 얘기하면 She sang a song happy야 happily야? happily죠. 만약에 여기에 happy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She sang a song happy so the song was happy. 누가 행복해졌대? 노래가 행복해졌다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해피리가 와야 되는 이유는 어찌 불렀다? 행복하게 불렀다. 무슨 시골짜리다?
어찌시 부사올 자리다. 하지만 she made me happily야 happy야. 그러니까 she made me happy가 그녀가 나를 뚝딱뚝딱 만들었다는 아닐 거 아니야. 여기에 happily가 만약에 오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녀가 나를 만들었는데, 나를 뚝딱뚝딱 조립해서 만들었는데 어찌 만들었단 말이야? 행복하게 아 기분 좋아 하면서 만들었다. 넌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happily가 안 되는 이유는 she made me happy 해야 되는 이유는 얘는 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so I was happy. made니까 과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5-2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은 뭐였냐? 어떤 시 올자리인지 어찌 시 올자리인지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낸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뭘 해봐라? 이걸 해보란 말이야. So the song was happy. 이상하잖아. So I was happy. 말 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은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 불렀다. 행복하게 라고 해석하죠. 얘도 똑같이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똑같이 행복하게 마치 부사 써야 될 것 같은데 so를 해봤더니 구분이 되더라. 됐습니까? 이게 5-2에 목적격 구호가 형용사인 경우였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쓰이는 동사는 뭐가 있냐? keep a 어떤이 있었죠. keep a 어떤은 무슨 뜻?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죠. 그 다음에 find a 어떤도 있었죠. find a 어떤 하면 뭐였어요? a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다. 그렇죠. find가 찾다 라는 뜻에만 매달려 있지 말라 그랬죠.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 알게 되다. 됐습니까? 이런 유형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5-3들이었어. 5-3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거부터 수업할까? 5-3에 A부터 합시다. 5-3에 A는 대표 구조가 뭐였어? want, A, to, do.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아까 제일 처음에는 명사였고 그 다음에 형용사였고 이번에 뭐 to 부정사인 경우죠.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적용법이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해석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이 쓰이는 동사들 몇 개 여기 나와 있네요. tell A to do, want A to do, ask A to do, advise A to do 있죠. 됐습니까? advise A to do의 뜻은 A 보고 뭐뭐 하라고 뭐하라? 그렇죠. 충고하다, 조언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order A to do도 있죠. order A to do는 뭔 뜻이겠어요?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됐습니까? 지시하다. 자 이게 order의 뜻이 명령하다 지시하다니까 사역동사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야. 됐습니까? 뜻은 시키다란 뜻이 맞죠. 하지만 얘는 그 클럽 회비를 안 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뭐 할 차례니까 5-3-B 할 차례죠. 그렇죠? 대표 형태는 뭐가 있었다? make A do. 됐습니까? 그래서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make 말고 두 개만 더 하면 되죠. 두 개 플러스 삼각형 하나 있죠. 세모 하나. 그래서 have랑 let 있죠. 됐습니까?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그 다음에 회비 반만 낸 준사역 동사. help A do도 되고 to도 된다.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A가 뭐뭐 하도록 도와주다라는 표현. 됐습니까? 이건 사역 동사가 5-3의 B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왔다갔다 해서 미안한데 이거죠. 이거 지각동사.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뭐? see, a, do도 되고 doing도 되는데 선생님이 doing을 쓸 때 이렇게 안 쓰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왜 그래요? 얘는 뭐가 아니라 뭐다? 아니라 현재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부사 뭐뭐 하고 있는 A를 지켜보다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O형식을 쓸 때 이 C를 보고 얘들을 보고 모아놨죠. 무슨 동사라고 모아놨다? 이번에는 뭐? 지각동사죠. 느끼고 보, 오감과 관계되는 거. 됐습니까? 뭐 누가 뭐뭐 하는 걸 들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죠. 그렇죠? 잘 쓰이진 않지만 뭐 테이스트라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스멜 같은 것도 지각동사는 맞긴 합니다. 그게 조심해야 될 게 터치는 지각동사가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터치는 그냥 만지는 거죠. 됐습니까? 터치는 feel을 해야죠.
됐습니까? 터치한 걸 feel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촉각으로. 됐습니까? feel a do, feel a doing. hear a do, hear a doing. 그래서 얘는 현재 뭐뭐 하고 있는 중이고 뭐뭐 하 보다 이렇게 얘기했죠. 투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건 전부 다 얘가 이 행동을 할 때라 그랬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 건물이 지어지는 걸 봤다 이런 표현하고 싶다 치자. 어, 내가 뭐 했냐? 아이가 쏘 했는데 뭘 쏘 했냐면 더 빌딩을 쏘 했어. 그럼 이 자리에다가 빌드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이렇게 하면 뭐가 돼야 된다? 이 자리에 들어가 빌드의 형태는 아 이거 수학 공식처럼 아 이거 직역동사? 어 그럼 여기에 목적어 나왔고 그럼 여기서 끊어있게 해주고 그럼 빌드는 직역동사니까 뭐 아니면 뭐다? 빌드 아니면 빌딩이다! 이러면 이상한 뜻이 되죠. 여기다가 만약에 빌드나 빌딩을 넣으면 뭔가를 짓고 있는 건물을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 형태가 아니고 뭐가 와야 돼? 빌트가 와야 되는 거죠. 빌트. 됐습니까? 왜 갑자기 뭐 아 선생님 뭐 지각동사 뒤에 뭐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동사 원형이라든지 아니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의 현재 분사가 와야 된다더니 왜 갑자기 얘는 세 번째 녀석입니까? 얘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지어지는 건물을 봤다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무조건 수학 공식처럼 아 이거 딱 보니까 여기에 뭐 이런 막 눈에 익은 동사가 막 보여 뭐 watch 뭐 이런 게 막 보여 아싸 이거 지각동사 문제다 그럼 여기에 목적어 딱 찾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 해야지 했다가 틀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뭐 비슷한 표현으로서 뭐 나는 내 자동차가 리페어 되도록 뭐 했다 이런 거 있죠. 아이가 시켰다 무엇을 뭐 my car를 마이카가 리페어를 당해 리페어드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됐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 됐습니까? 내가 어떤 남자에게 내 차를 고치라고 시켰다 할 경우에는 힘이 리페어를 하는 거야 리페어를 당하는 거야 그런 거니까 리페어 마이 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목적어가 마이카고 리페어를 당할 놈이 왔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설명 나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다 진짜 선생님이 공들여서 설명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말 먼저 잘라보면 누구는 군나루는 무엇을 자 얘는 이렇게 해석돼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게 됐냐 여기 이제 생긴 거 봤죠? 그쵸? 자 그럼 먼저 크랙에 대해서 먼저 따져볼게요. 크랙. 크랙이 동사로도 쓰이면 얘가 깨답니까? 깨지답니까? 깨지다. 그렇죠. 깨지다 갈라지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버 아이스가 크랙을 하는 거야? 크랙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크랙을 하는 관계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에 설명했던 입장 바뀐 어떤 식이 오는 거 아닌 거죠. 이건.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해석은 강의 얼음이 뭐하는 것을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라고 했지만 얘 생긴 게 이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했죠.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그쵸? 그래서 얘 좀 지우고 우리가 해석하기로 한 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군나르는 그쵸. 갈라지고 있는 강의 얼음을 보았다. 지는 강의 얼음을 보았다 하기로 했죠. 그 이유는 여기에 크래킹이 마치 동명사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얘가 뭐다? 얘가 현재 분사다 라는 사실을 우리 나 알고 있어. 나 이거 현재 분사인걸.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다가 브레이크를 넣고 싶어. 브레이크. 그쵸. 그럼 브레이크는 뜻이 뭐야? 그쵸. 그러면 리버 아이스가 브레이크를 하는 거야 어떤 다른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당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브레이크를 넣으라면 뭐가 와야 된다? 브로큰이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요것도 같이 주의해야 되겠죠. Could not saw the river ice broken. 됐습니까? 또는 cracking. 그니까 이 결국은 잘 해야 되는 게 결국은 동사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브레이크는 깨다니까 리버 아이스는 깨는 걸 당했어. 왜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 The river ice is broken.
깨어진다. 수동태로 표현해야 될 표현이죠. 그렇죠. 하지만 the river ice is cracking. 갈라지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 표제 표현이죠. 방금 했던 건. 그렇죠. 진행형이 되면 여기에 그러면 crack 또 다른 거 조심해야 될 거. 여기에 crack이 될 수 있는 형태를 모두 고르라 그러면 cracking도 되고 뭐도 된다. crack도 된다라는 거. 근데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to crack은 안 된다. 이거는 이거 요 다음 파트 5-3의 A의 다음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과의 문법의 두 번째 문법이 그거였죠. one take to do. 그때 난 to do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아니죠. to do 할 자리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이란 말이 생겼었죠. 나는 뭐 하고 있는. 자, 이것도 좀 고쳐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좀 영어스럽게 좀 고칠게요.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영어스럽게 문법을 하기 위한 해석. 나는 뭐하고 있는 타고 있는 뭔가를 뭐했다? 냄새 맡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는 타고 있는 뭔가를 스멜한다네요. 현재 시제니까. 냄새 맡는다. 이렇게 영어스럽게 문법에 맞게 해석을 새로 써봐.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됐습니까? 그래서 번의 뜻은 타다도 되고 얘는 태우다도 돼. 됐습니까? 체인지 같은 애란 말이야. 근데 타다가 되니까 버닝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가능한 형태는 버닝도 되고 뭐도 되지만 번도 되지만 뭐는 안 된다? 투 번은 안 된다. 왜? 얘가 지각 동사니까. 됐습니까? I smell something. 그리고 얘도 이렇게 끊어 이렇게 표시하겠죠. 됐습니까? 타고 있는 뭔가를 냄새 맡는다. 좀 이따 뭐 할 거냐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 이거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We heard Kate sing a lovely song. 됐습니까? 우리가 이거 참 우리말부터 해줘. 우리는 누가 여기 ing인가? ing네. 그러면 이것도 조금 고칩시다. 그렇죠? 됐습니까? 뭐 실수입니까? 괜찮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그렇죠.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케이트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케이트 소리를 들었다. 뭐 귀찮으면 안 해도 되고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다, heard 했다, whom, 케이트. 케이트는 케이트인데 뭐 하고 있는? singing a lovely s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ing도 되고 뭐도 되지만 sing도 되지만 뭐는 안된다? to sing은 안된다. 좀 이따가 요 다음 파트에서는 to sing만 된다라는 걸 하겠죠. 그쵸? 그건 want a to do를 다음 두번째 할거니까. 그쵸? 그때는 to do만 된다 얘기하겠죠. 그땐 또 얘기가 바뀌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 그럼 아까 얘기하기로 했는거 여기도 뭐가 생겼는데 자, 요거는 잠깐 치울게요. 뭐 쓰는데 귀찮, 걸거치니까. 걸리적 거리니까. 얘 쳐다봤어요? 그럼 여기 뭐 생겼댔죠? That was 또는? Which was가 생겼댔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문법입니까? 얘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모두 쓴 이유는 so가 과거니까 시제 맞춰줘야죠. 말이 되도록.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준비됐죠? 됐습니까? 여기 뭐가 생략됐다? That is. 그렇죠. 그럼 which is that 말고 which 됩니까? 그렇죠. 선행사 something 이런 거일 경우엔 that을 좋아한다고 했죠. I smell something that is burning. 타고 있는 뭔가를 들었다. 그러면 홀도 쳐다봤죠? 케이트도 쳐다봤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생겼던 것은 뭐? Who was. That was도 물론 되겠죠. 됐습니까? 홀도 과거니까 시제 맞춰줬고 케이트 사람이니까 who. whom 됩니까? 아니요. 왜죠? 주격인데 어떻게 whom이 옵니까? 오케이. 잘 이해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제의 주제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각동사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맛보고, 그 다음에 피부로 feel 하는 거. 이런 것들과 관계된 동사들을 지각동사인데, 얘를 가지고, 뭐 어떤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법이 나온 거냐?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법이 탄생한 건데, 뒤에 목적어와 하는 행동을 목적격 보호로 동사의 형태로 하는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 투두를 하는 게 원칙인데 얘들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동사라고 따로 모아놨다라는 얘기죠. 거기 동사는 뭐 see, watch, hear, listen to, feel, taste, smell 있고 touch는 아니다. 그래서 뭐 he, she가 watch 됐다, whom, her children, 뭐하, 야드에서도 그렇죠. 봤다. 오케이. 플레잉도 되죠. 그럼 얘는 이제 안 고치겠죠. 그렇죠. 얘는 해석 안 고. 그녀는 다시 마당에 아이들을 봤는데 아이들이 뭐 하나 마당에 노 봤다. 그다음에 뭐 여기에는 계속 동사 운형 오는 거 몇 개 보여주고 있네요. 플레잉도 되고 샤우팅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he heard his son shout for help. 도움을 요청한 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뭐하고 있는 중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표시하겠죠. 아이가 냄새 맡는다. 그렇죠. 뭐하고 있는 누구를, 커피 만들고 있는 누군가를 뭐 냄새 맡는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할 수도 있겠죠. 스티브가 필트 했다. 더더욱이 뭐하 그의 손가락 할 느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격 보호란 목적어가 동사 뒤에 일단 목적어가 먼저 나와야 돼. 명사들이죠. 목적어 나온 다음에 얘들이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그리고 이제 과거 분사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당한다 할 때는 PP형이 쓰일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이제 여기에 do가 올 때랑 doing이 올 때랑 그거 이제 뭐 do는 말 그대로 뭐뭐하 논 것을 뭐 보았다니까. 또 상황 자체를 뭐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거를 봤다 이런 얘기 한다 쓰는 거예요. 근데 ing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냐고 우리가 해석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한다. 뭐뭐 하고 있는 애를 뭐 했다 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여섯 문장 비교하면 I saw my cat sleep on the sofa. 캣이 슬립을 하는 거야, 슬립을 당하는 거야? 당연히 my cat is sleeping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능동의 관계라는 거. She felt someone. Someone is pushing her. 되죠. 누군가 그녀를 미는 중이다. 능동의 관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push 또는 pushing도 가능하고 위에도 sleep 또는 sleeping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the phone is ringing. The phone is ringing. 전화기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울리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ring 또는 ringing의 형태가 온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눈 중인 애를 보는 거죠. 눈 중인. 보고 듣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는데 climbing the tree 하고 있는 다람쥐. 얘들은 뭐 안 써도 알죠. 됐습니까? 안 고쳐서도 알죠. 나무를 기어가고 있는 스쿼러를 보았다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그 행진곡을 플레이 마치가 이제 행진곡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행진곡 연주 중인 밴드를 들었다고요. 그 다음에 지켜봤고 축구하고 있는 몇몇의 아이들을 지켜본다 라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뭐그 한다 일 때는 이렇게 하는데 당한다 일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어디서 뭐 하는 거, 거리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 이름이 콜을 합니까? 콜을 당합니까? 그렇죠. 들었다. 그러니까 he가 heard 했다. his name은 his name인데 more than his name. 그렇죠. 불린, 길거리에서 불린 그의 이름. 얘가 무슨 시다? 어떤 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his name is calling이야. his name is called야. 그렇죠. 그의 이름이 불린다. 수동으로 표현해야, 수동태로 예를 가지고 문장을 뭐 so를 해보면 so his name was called겠죠. 그렇죠. his name was calling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called도 안 되고 to called도 안 되고 calling도 안 되고 called밖에 안 되는 거죠.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throw away의 뜻이 뭐예요? throw away 버리다죠. 그러면 trash가 버리는 거야, 버려지는 거야? The trash is throwing away. The trash is thrown away. The trash is thrown away.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PP형. 그녀에 의해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보았다.
그러니까 트래시가 버릴 수는 없잖아. 됐습니까? 버려지는 거죠. 당하는 거죠. 데이브가 펠트했다. 누구를 느꼈냐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보는 거야. 뭐 관찰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he is watching이란 표현이 가능할 때도 있어. 그 사람이 뭔가 보고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그가 보는 거예요. 관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is watching이야. he is watched야. he is watched. 그러니까 여기에 PP형 됐습니까? 관찰하는 게 아니고 데이브가 와치를 하는 게 아니고 와치를 당하고 당한다라는 표현 하고 있죠. 그렇죠. 데이브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거 됐습니까? 자기 그러니까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을 쓰면 데이브는 느꼈다. 누구를 느꼈다? 자기 자신을 느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뭐 당하는 자기 자신, 관찰당하는 자기 자신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 조금 있다가 아 이건 참 숙제죠. 그 다음에 아 오늘 숙제도 좀 풀이해야 되는구나. 그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상인 예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적인 애 원테이 투두 됐습니까? 그래서 SK투두 하면 무슨 뜻이죠? A 보고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죠. 물어보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우리말 군나르는 발토에게 계속하라. 그러면 이 계속 가는 건 발토가 하는 거야? 군나르가 하는 거야? 그렇죠. 얘가 이걸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능동의 관계죠. 그래서 발토가 톨, 아, 자, 군나르가 톨드했다. 훔. 발토, want to continue on 하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tell A to do. 다시 정상이죠. 정상. 목적격 보호가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도 아니고, ing도 아니고. 됐습니까? to do를 써야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내가 뭐 하는 것을 내가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뭐 하신다? 원하신다. want me to clean my desk every day. want a to do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clean도 안 되고 cleaning도 안 되고 cleaned도 안 되고 to clean의 형태. 내가 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동사도 아니죠. 여기 오는 동사들이. 지각 동사도 아니고 사역 동사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애들입니다. 내가 요청했죠? 그에게 뭐 해달라고? 문을 닫아달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ell A to do, want A to do, ask A to do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 뭐 advise A to do, order A to do 많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투부정서가 온다.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서가 온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할 행동이 to 부정사의 형태로 와줘야 된다. 됐습니까? 이거 오해식이니까 전부 다 so 해볼 수도 있죠.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I asked him to close the door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었었으면 so he closed the door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애들도. 오케이. 그래서 뭐 그녀는 아이들에게 밖에서 놀아 she가 told 했는데 누구한테 뭐 하라는 것을 to play 사이 밖에서 놀라는 것을. 그래서 뭐 애들이 말 들었으면 so the children played outside 할 수가 있는 거죠. told 했다 누구한테? the driver한테 뭐 하라고? to sto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경찰이 지시한 건데 말 안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so the driver stopped 멈췄다 됐습니까? My parents가 want and me to become a teacher. So, 선생님 되는 것을. 그래서 부모님 바람 되었으면 so I become a teacher 할 수 있고요.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Pick up 뭐하다 차 태워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Pick up 원래는 이렇게 집어들다 이런 뜻인데 이런 식으로 차를 태워서 어디로 데려다 주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pick up you 안 되고요. 됐습니까? 내일 뭐 차 태워주기를 원하니 이런 거 want A to do고요. ask A to do 제이슨이 asked 했다. 미한테 to help him to help 제이슨 도와달라고 했고요. I ask Tommy to fix the door.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번에서 뭐 하라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뭐 했냐 A 보고 뭐 해달라고 뭐 해주기를 원하거나 말하거나 요청하거나 이런 거 했죠. 근데 하지 않기를 원하거나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not to do 된다 이겁니다.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하지 말라는 것 할 때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다.
그러니까 to not do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어순을 주의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 됐습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거 할 때 not to do 한다. 오케이. 그래서 my dad가 told 했어. 말씀하셨죠? 누구한테? us한테. 뭐 하지 말라고? Not to jump on the bed. 침대 위에서 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So, 이 찾아봤죠? So, 아빠 말씀드렸으면 so, we didn't jump on the bed. 그래서 우리는 뛰지 않았다. 오형식이란 걸 증명하는 거야. so를 하는 순간. 됐습니까? 계속해도 될까요? Okay, what do you want me not to do? 그래서 이거 뭐 너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니? 라는 표현입니다. What do you want me? What이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do you want me not to do what? 이거였어. 근데 what이 여기 있으니까 의문문에서 영 어색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넌 내가 무엇을 하지 않기를 바라니고요. He가 요청했습니다. 누구한테? 댐한테 뭐 하지 말라고? Not to open the box. 맨날 뭐 해달라고만 뭐 얘기할 수는 없잖아. 뭐뭐 하지 말라고 얘기할 줄도 알아야죠. 그럴 땐 Not to do를 사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지금 3번에서 뭐 얘기하는 거냐 이제 Tell A to do, Want A to do, Ask A to do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애들도 이 똑같은 구조를 쓴다. 아까 얘기했던 Advise A to do, Order A to do, Order A to do 뭐하다 A 보고 뭐 하라고 뭐하다 명령하다, 주문하다, 이 뜻이죠. 사역동사처럼 보이지만 클럽헤비 안 냈다 그랬어. 그 다음에 expect A to do는 뭐죠?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그 다음에 allow A to do는 A 보고 뭐뭐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허락하다 모두 가능한다? Let A do도 되죠. Let A do, let 뭐 누구에게 뭐뭐 하는 거 허락하는 거 allow를 쓰면 allow A to do고요. Let을 쓰면 let A 동사 원형이야. Let A do. 'And my mom allowed me to go to camp, to go camping. 캠핑 가는 것을 허락해줘서 so I went camping 할 수 있는 거죠. 5형식 증명. I didn't expect you to speak French. 난 네가 프렌치어를 저 프랑스어 하리라고는 기대도 못했어. The door advised him to take a rest. 좀 쉬라는 것을 충고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풀어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프린트물 제가 드렸죠? 본문 심화 발광 이렇게 생긴 거 뭐야? 뭐 프린트 뭐 많아서 뭐 뭔지 모르겠습니까? 자, 동영상으로 학습하는 학생들도 이 프린트물 찾아서 준비한 일시정지 준비 안 돼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준비한 다음에 계속 플레이 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도 클래스 카드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제목도 중요합니다. The most heartwarming winter sport 하고 있죠. 가장 가슴 따뜻해지게 만들어주는 겨울 스포츠. ing형인 이유가 있죠. 그쵸? 그쵸? 이 뭐, the most heartwarming가 아니고 warming인 이유가 있죠. 그쵸? 왜 the most heartwarming가 아닌지 됐습니까? 왜 워밍인지 네, 뭐 요런 얘기 할 거고 뭐 연관된 것들이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있죠? 이런 거 중간에 대시 넣어가지고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heartwarming 뭐 가슴 아픈 하고 싶으면 heartbreaking 이런 거 쓰기도 해요. 됐습니까? 아주 막 아주 슬픈 뭐 이런 거 할 때 heartbreaking이고요. 이건 좋은 거니까 heartwarming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시작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행사에 대한 팩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시제예요? 1번 문장은? 현재 시제죠. 그래서 언제? In early March every year. 그렇죠. 이거 빈도네 이거. 됐습니까? 빈도네. 그렇죠.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면서 How often에 대한 대답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올림픽 같은 거야? 아는 거야? 올림픽하고는 다르죠. 올림픽은 every 4 years잖아. 그렇죠? 이거는 every 4 years가 아니고 every year죠. 됐습니까? annual한 행사죠. annual한 행사. 그렇죠? annual 어떤 매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란 단어야. 됐습니까? 그래서 기념일을 anniversary라고 하는 거죠. annual anniversary. 알겠습니까? 이거는 어휘력도 이제 필요하고요.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in early March every year. 어, early 하필이면 March이면 어느 계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프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early March니까 그렇죠. early March니까 완전하게 스프링이다 아니다. 그렇죠. 간절기죠. 그렇죠. 아침에 막 춥고 막 이럴 때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가 누가 뭐 한다?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가 뭐 한다? takes place 한다.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in Alaska.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뭐 살펴볼 것 같은지 저랑 이제 수업 좀 했으면 이제 선생님이 어디에 형광펜 칠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대충 나오죠. 됐습니까? 뭐 이런 부분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빈도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뭐 얘가 왜 붙었는지 뭐 너무 뻔한 얘기죠. 됐습니까? sled dog race가 그 다음에 뭐 됐습니까? 어, 이거 좋네요 이거. is held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takes place.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ake place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하겠죠. 됐습니까? 이거 말고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가볼까요? It is called the 뭐라고 있나 이거? Iditarod 로드인가?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됐습니까? 뭐 요런 얘기 하겠죠? 뭐 밑에 나와있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는 왜 이 꼬라지도 생겼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표현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뭐 할 거냐면 by 뭐가 생겼는지 얘기를 해보겠죠. 그쵸? 이걸 왜 하냐면 이걸 거꾸로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 쭉 이어가는 거 보니까 요렇게 한 덩어리로 보면 되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아니 뭐 글 전체가 다 연관성은 있지만 우리가 글을 전체 긴 글을 이렇게 좀 덩어리 지울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 다음 문장 3번 문장 누가? around 80 teams of 12 to 16 dogs가 뭐 한다? take part in 한다. what this race에.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일단 뭐 요거 얘기하겠죠.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밑에 있네. 재미없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dogs까지 around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옆에 나와있지만. 됐습니까? 뭐 요런 거 오브가 왜 있는지 투가 왜 있는지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12에서 16살 마리로 구성된 80개의 대략 80팀이 말이죠. 12마리 내지 16마리가 한 팀당 12마리 내지 16마리가 있다라고 요렇게 표현하는 거야. 됐습니까? 12에서 16마리로 구성된 팀 80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대략 이 대회에 참가하는 개의 마리수가 최소 몇 마리, 최대 몇 마리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너 뭐 할 줄 아는지, 너 곱셈 할 줄 아는지 내가 방금 물어본 거죠. 맞습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대략 최대 몇 마리고 최소 몇 마리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요 부분 방금 여기 어라운드부터 여기까지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냥 앞만 길어봤자 오케이. 얘가 주어인데 데이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꼬라지는 테이크스가 아까 전에는 테이크스잖아. 그쵸? 근데 얘는 테이크네. 됐습니까? take part in 됐습니까? this race 됐습니까? 이 대략 한 팀당 12마리에서 16마리의 개로 구성된 80팀들이 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거 갑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Each team has to cover. 그렇죠. Cover what? About 1,800 kilometers. 어떤 from Anchorage to Nome. 됐습니까? 여기 아직 학교에 진도 안 들어갔나 봐요. 들어갔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쯤이면? 어디쯤 하고 있어 지금? 이제 이거 끝나가? 본문 끝났고. 아, 본문 끝났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each team has to cover about 1,800 kilometers. 뭐라고? 1,800 kilometers from Anchorage to Nome. 여기서는 뭐 얘기할 거냐? 뭐 each 뒤에는 북북수 머리 중에 뭐냐라는 거. 그다음에 왜 have가 아니고 has to냐? 그리고 has to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냐? 그다음에 cover가 뜻이 많은데, 됐습니까? 북 cover 이런 cover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다양한 뜻 중에 뭐냐 중요하고요. 이거 about 대신 쓸 수 있는 거 뭔지 얘기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from A to B는 뭐예요? From A to B, A부터 B까지 됐습니까? Anchorage부터 Nome까지 이르는 대략 1800km를 커버 해줘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개 마리수가 썰매 팀 한 팀당 좀 많은 것 같아, 적은 것 같아. 많죠? 교대로 하겠죠. 하다가 지나치게 지시했지만 오늘 하루 쉬어라 이러면서 딴 애가 대신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좀 연관성이 있네요. 뭔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고 있는 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팩트를 전달하니까 계속 무슨 시제가 나오고 있다, 계속해서 현재 시제가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누가 뭐 한다? take 한대죠. 그렇죠? what? More than 2 weeks. 그쵸. More than 2 weeks. And 누가 뭐 한답니까? Often race 한대죠.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 Through snowstorms. 전치사 붙었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이런 전치사 붙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ake의 뜻이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죠. 됐습니까? take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 take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였어요. It takes 10 minutes for me. It takes 10 minutes for me to walk to school.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렇죠? It takes 10 minutes. 몇 분 걸린다? 10분 걸린다. 누구로선? For me로선. 뭐 하는 것? To walk to school.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나는 10분 정도 걸린다. 이런 표현 할 때 take 만나본 적 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more than 바꿔 쓸 수 있는 거 뭔지 얘기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more than 2 weeks의 뜻이 뭡니까? 2주 이상이죠. 됐습니까? 2주 이상. 그래서 이 시합은 can take. 그러면 can이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can인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시합이 뭐 2주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됐습니까? can take more than 2 weeks and the teams often race. 빈도 부사 위치 동사 race.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보이면, 이제 race가 몇 번 나오는데 어떨 때는 동사고 어떨 때는 명사라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쵸? 여기 지금 and the team often race 할 때 얘는 동사죠. 됐습니까? 동사로 사용하고, 요 앞에 this race 할 때 race는 명사고요. 됐습니까? 이거는 경주 this race는 경주 달리기 시합이란 뜻이고요. 밑에 often race 할 때는 시합을 하다, 경주를 하다란 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그 팀들은 자주 레이스 경주한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인 거야 악천후야? 악천후를 through snowstorms 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다? 이제 5번 문장이 전달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시합이 매우 어떻다?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거죠. very tough한 거죠. very hard, very difficult한 시합이라는 거. 누가 너 보고 2주 동안 개썰매 하라 그랬어. 하겠어? 알겠죠? 어? 막 추워 죽겠는데 막 눈보라 치고 막 어? 눈폭풍 막 부는데 하래. 점점 죽을 수도 있겠는데 못할 것 같은데 기권. 기권하는 사람도 나오겠죠. 시합하다 보면.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갈까? 일단 여기까지 한 호흡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봐도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일단 5번 문장까지 갑시다. 너무 많이 가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따가
아니, 아까 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던 것들. 일단 뭐 요런데 형광펜 칠하는 거, 요런데 형광펜 칠하는 거 뭐? 그렇죠? 최상급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가슴 따뜻해지는 이런 뜻이죠. 최상급 더 좋아해, 최상급 나왔네. 그렇죠? 가장 따뜻. 그 다음에 얘는 이 ing는 일단 둘 중 뭐야? 그렇죠. 왜냐하면 요게 뭐하고 있으니까 윈터 스포츠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어떤 겨울 스포츠 가장 가슴 따뜻하게 가장 감동적인 하면 되겠죠. 가장 감동적인 겨울 스포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heartwarming 결국은 감동적인 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the most moving 그 다음에 그렇죠. 오 규현 역시 복습을 꾸준하게 잘 하니까 이런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모르는 학생들 수두백백합니다 이거. 됐습니까? The most moving winter sport. 됐습니까? move가 감동시키라는 뜻도 있고 touch도 감동시키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ED용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heartwarming한 뭐를 보고 heartwarm도 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touch도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이거 전치사들입니다. 전치사들. 전치사는 뭐 별 방법이 없습니다. 저 느낌으로 알아야 되겠죠. 언제니까 자 여기에 월 이름부터 이런 얘기 했었어. 그쵸? 뭐 애쓸 때 있고 온 쓸 때 있고 인 쓸 때 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기억나죠? 캘린더 타이밍 온 쓰죠? 그쵸? 그 다음에 9시에 at 9 클락 타임 at이라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부터 인 쓴다 그랬어? 월 이름부터 몇 월 달에 할 때부터 인 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t도 안 되고 on도 안 되고 in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일은 3월 달에라는 뜻이잖아. 그다음 빈도를 나타낸 표현이죠. 매년. 됐습니까? 매년 일은 3월에. 됐습니까? in early March every year에. 오케이 그래서 뭐 최상급이니까 여기 최상급 나왔죠. 더 좋아한다는 거 The world begins the sled dog race가 takes place 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쵸? 여기에 race는 명사로 사용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한다? 개최된다. 됐습니까? 같은 표현은 hold가 무슨 뜻이 있다? hold가 오케이 hold a party 이렇게 쓰죠. 그러면 뭐겠어요? 개최되다겠습니까? 개최하다겠죠. 홀드의 뜻이 어떤 행사 무엇 무엇을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스가 개최 홀드를 하는 거야? 레이스가 개최하는 거야? 개최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된 거죠. 개최된다. is held 됐습니까? 그리고 takes place 대신 쓸 수 있는 거 앞에서 어휘할 때 했죠? 뭐? happens 됐습니까? It happens in Alaska 됐습니까? 그 이벤트가 happen 합니다. takes place 합니다. is held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뭐 전치사 in 쓸 수밖에 없는 거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in 구미 하듯이 in Alaska 합니다. Alaska는 고위도 지방이야 저위도 지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in early 마치면 우리나라 in early 아침보다 colder 하겠어? warmer 하겠어? colder 하겠죠. 더 춥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cold. it에 대한 얘기 요렇게 맞죠. 그쵸. 됐습니까? the world, words 자 여기 소유격 해야 되는 것도 알아주세요. 세계의 됐습니까?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is cold. 됐습니까? 세계에서 저는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지는 개설맨가 뭐한다? 불리어진다. 됐습니까? Idiot Road Treasure Sled Dog Race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왜 붙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트레일은 만나본 적 있죠. 어휘할 때. 그렇죠. 경로 이런 뜻이었죠. Trail Sled Dog Race 뭐 썰매란 뜻이고요. 경로란 뜻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너무 기니까 줄여서 뭐 ITSDR 이것도 긴데? 어쨌든 줄여 부르기 좋아하죠. 이런 것들 따가지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이 하기로 했죠. 그래서 바이 뭐? 바이?
그렇죠. 눈치챘네요. 그러면 이거 했으니까 people call it the elevator or the sled or race. 그렇죠. 누가 뭐 한다? 사람들이 부른다. 무엇을? it을. 그것을. 그 다음에 뒤에는 요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people call it the elevator or the trail sled or race. 몇 형식? 뭐 콜 A, B죠. 됐습니까? A를 B라고 그것을 사람들이 부른다는데 이거 수동태하니까 수동태는 능동태의 무순어가 주어된다? 목적어가 주어되고 불린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콜도 안되고 콜링도 안되고 투콜도 안되고 수동태 해야 되니까 B 플러스 PP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요거 around. around가 대략, 주변에가 아니고 대략이란 뜻인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about이죠. about 뭐뭐에 대하여란 뜻도 있지만 대략 80팀들이 참가한다. 됐습니까? 자, 이걸 잘못 오해해갖고 여기에 12마리에서 16마리가 참가한다 하면 안 돼. 팀당 몇 마리란 말이야? 12마리 또는 16마리가 있다는 뜻으로 전치사 뭐 썼다? of를 썼다는 거. 됐습니까? 대략이란다. 12마리에서 16마리의, 그니까 여기에 이제, 거기, 오브의 뜻이 뭐가 들어있는,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12마리 내지 16마리의 개가 들어있는, 참가, 뭐, 한 팀이 되어 있는 80개의 팀이. 그러면 최소 참가 개 머리수를 구하라 그러면 뭐, 80 곱하기 12가 최소고요. 최대는 80 곱하기 16 할 줄 알면 되겠죠. 됐습니까? 참가, 그니까 이거를 읽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했을 때 몇 팀 참가한다? 80팀 참가한다. 됐습니까? 개가 몇 마리, 대략 몇 마리 참가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됐습니까? 몇 월 달에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어디서 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라스카였죠. 됐습니까? 언제였더라? 3월 초에. 됐습니까? 3월 초에 알래스카에서, 됐습니까? 얼마에 한 번씩 한다? 1년에 한 번씩 빈도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ake part in은 participate in도 되고 join도 된다 했죠. join in.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이번에는 s 안 붙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takes place, so it takes place니까. 근데 이거는 day take part in이죠. take로 표현되는 수고입니다. take part in, take place. 됐습니까? 공통으로 들어갈 거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하나는 takes고 하나는 take고. 계속해서 얘는 명사로 사용됐죠. 이 시합에 참가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ach 뒤에는 each books 중에, 아, each books money 중에 북밖에 안 되죠. 셀 수 있고 단수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에 have to 못 온다. 그래서 has to 대신 쓸 수 있는 건 must고 여기에 cover의 의미는 book cover 하면 뭐 뜻이야? book cover 책 표지죠. cover the book 하면 책을 숨기는 거고요. 숨 cover는 표지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숨기다 가리다 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뒤에 거리가 나왔죠. 그렇죠? 어떤 거리나 또는 시간 같은 이런 개념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어떤 이, 여기 레이스니까 뭐 달린다 이런 뜻으로 쓰였겠죠. 됐습니까? 대략 1800km를 커버 해줘야만 한다. 여기서는 뭐 레이스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커버의 의미 중요하고요. 커버가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됐습니까? 이번 수업은 대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커버할 것 같아? 9시까지? 네, 내용상으로서는 뭐 대아파트 마지막 부분과 뭐 본문의 일부분을 커버하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의 커버란 말이야. 됐습니까? 나 about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대하여가 아니까 around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대략 1800km 정도를 커버해야만 하는데 1800km는 1800 어떤 앵커리지부터 노움까지의 1800km 정도를 커버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시속 100km로 1800km를 간다 그러면 몇 시간 걸리니까 당연히 18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근데 갯설매가 100km 내겠어요?
그쵸? 안 되겠죠. 기껏 해봐야 한 20 내지 30km 정도 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2주 이상 걸리는 거죠. 뒤에 나오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거리를 얘기했어. 거리를. 아, 이건 좀 이따 합시다. 내용 파악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캔은 뭐로 받고 The race can take more than 2 weeks 해서 캔은? 능력. 그쵸. 레이스가 막 능력 있는 거죠. 이거 뭡니까? 해석은 2주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니까 가능성이지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메이죠. 걸릴 수도 있어. 됐습니까? Can take, may take.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뭐뭐 할지도 몰라.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할 때 can이야. 됐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ore than 2 weeks의 뜻이 뭐니까 2주 이상이니까 more than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over죠. over 2 weeks 2주 이상 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반대말은 under. 그렇죠. under 말 언더도 쓰기도 하고 뭐 빌로우를 쓰기도 하고. 아, 언더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됐습니까? 2주 이하였으면 언더일 텐데 이게 more than이니까 2주보다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일주일 며칠인지 알죠? 그쵸?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내용 파악 문제로 뭐 14일보다 조금 덜 걸릴 수도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4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지금. 됐습니까? 14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됐습니까? And the teams. 그리고 그 팀들은 open race. 이번에 race는 동사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시합이 아니고 경주하다, 달리다. 자주 달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open이 들어왔으니까 스노우스톰의 발생 빈도가 어떻다? 잦다. 됐습니까?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주. 3월 초에 알래스카 지방의 기후를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렇죠? 3월 초 알래스카에는 뭐가 오픈하다? 뭐가 OFT, 그래서 스노우스톰스가 자주 발생한다는 거. 발생하다. take place. 됐습니까? 스노우스톰스 오픈 take place in Alaska in early March. 됐습니까? 예, 선생님이 글을 어떻게 파악하고 읽어야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글이란 이런 식으로 정보를 빨아들여야 되는 거야. 특히 고등부 와서는 이런 능력을 보는 거야. 어떤 글을 읽고 나서 정보를 얼마나 짜낼 수 있느냐. 됐습니까? 알래스카 기후까지도 알 수 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 이제 내용 파악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이 전달하는 건 어떤 시합이 열린다는 얘기죠. 어느 동네에서? 어느 동네에서? 알래스카에서. 언제? 매년마다. 그럼 다 얘기했죠. 매년 빈도는 매년이고 그 다음에 시점은 in early March라는 거. 3월 초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번 문장이 왜 나오는지 봅시다. 2번 문장은 이 시합의 명칭이 뭔지 얘기해주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뭐 여기에서는 더 월드 비기스트 슬라이드 독 레이스라고 얘기했죠.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썰매 대회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를 궁금하게 하겠어. 내가 얘기를 듣는 사람이나 글을 읽는 사람이면 도대체 그 시합 이름이 뭔데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문장을 그걸 얘기하는 거죠. It is called the Idita Road Trail Sled Dog Race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뭐가 나오냐. 참가하는 사람 숫자는 알 수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개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팀 숫자는 압니다. 그렇죠? 대략 몇 팀이고 80팀이고 그리고 팀당 개의 마리수는 12에서 16마리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이 참가한다는 거. 참가하는 개 숫자를 세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장은 뭐하냐. 얘들이 이동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스라고 했으니까 레이스에서 뭐 100m 달리기인지 1800m 달리기인지 궁금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1800m를 이동한다는 표현할 때 특이한 동사 뭘 썼다? 커버란 동사를 썼어요. 그쵸?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리 얘기했고 그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앵커리지부터 놈이라는 동네 이름이 나왔어. 전부 다 알래스카에 있는 어떤 동네 이름이겠죠. 됐습니까? 이게 힌트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의 힌트가 되는 거죠. 다음에 있는 거 앵커리지인가 놈인가 놈에 어떤 일이 생겼죠. 그렇죠? 놈이란 동네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앵커리지로 가갖고 약을 가져가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시합이 처음 그때는 시합이 아니었고 그때 뭐 처음부터 시합으로 열린 건 아니야. 됐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좀 필사적인 어떤 지금 요즘 우리 같은 상황인 거죠. 그쵸? 어떤 팬데믹이 생겨서 그쵸? 알래스카에 팬데믹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약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시초였습니다. 오리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행사의 오리진이 어떻게 됐는가 됐습니까? 기원, 시초, 처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글입니다. 됐습니까? 앵커리지부터 놈까지. 됐습니까? 출발 어디서 한단 말이야? 네. 여기서 from, 놈, to, 앵커리지 안 한 걸로 봐서 앵커리지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뭐 그것까지 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어느 지점을 왔다 갔다 하는지 4번 문장에서 뭐 했다? 거리 얘기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얘기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6번 문장. 자, 여기서 엄청난 거리를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4번 문장에서 거리를 얘기했으니까 그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번 문장에 나옵니다. 그쵸? 2주 이상 걸리고 2주 이상 걸린다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거리도 힘든데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환경조차 열악하다. 됐습니까? 요 부분에 환경이 좋지 않다. 악천후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됐습니까? 이런 능력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 게 고등학교 영어입니다. 내용 파악 능력.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문장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e Winter Sport 단수 최상급 한 개밖에 없죠. 1등은 one of the 최상급은 복수명사지만 이거 one of 아니죠. 됐습니까? 단수 써야 되고요. 뭐 왜 ing냐 뭐 하는 ing냐 이런 것들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첫 문장은 뭐냐? 언제? 라는 말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3월 초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3월 초에 in early March 언제마다? Every year마다 누가다 the world's 요거 얘기했죠. world's biggest dog sled dog race가 앞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래서 takes place where in Alaska 됐습니까? In only much every year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됐습니까?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이유, 더가 최상급이랑 어울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Take plac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Is, held, happens 됐습니까? 다음 내용 뭐가 궁금하니까 뭘 알려주고 있다? 이 대회의 명칭 명칭을 불린다 라는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겠죠. Iditarod 맞나? It is called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요거 수동태로 해야 되는 거 주의하라겠고요. It은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대신 왔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거리를 얘기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얘기해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리를 얘기할 때 특이한 동사 뭐 썼다? cover 그리고 걸릴 수도 있다. 아, 아니네요. 그건 그 다음이 좀 미안합니다. 그죠? 됐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잘못 생각했군요. 참가 인원부터 먼저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대략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80 팀이야? teams야? 이게 전체 다 주의하라 했죠? 12 to 16 뭐가? 독스가 한번 길어봤자 주격인데 데미냐 데이지 데이가 뭐한다? Take part in 한다 What this race 됐습니까? 오케이, 뭐 대략이니까 about이다 전치사 조심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대략에서
팀 숫자이고 이거 곱셈하면 개 많이 숫자도 데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take part in, join in, participate in 여기다가는 s 쓰지 마라 했습니다. 데이니까 이번엔 됐습니까? 그다음에 얘는 명사로 사용됐다. 이 시합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리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거리를 또 특이한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s to cover 해야만 한다 나왔죠. Each team has to cover what? About 1,800 kilomet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ncourage to norm. Each team has to cover about 1,800 kilometers from Anchorage to Nome. 오케이. cover로 이런 표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해야만 한다. must, should, has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each 뒤에 단수명사 단수 취급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딴 거 쓰지 마라. teams도 당연히 안 되고요. 됐습니까? 대략 around, about 됐습니까? 오케이. 거리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걸릴 수도 있다 라는 조동사를 썼죠. 뭐뭐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을 얘기한 조동사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레이스가 걸릴 수도 있다 테이크 시간이 걸리다 테이크 2주 이상 over 2 weeks over 두 단어를 하면 more than 2 week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장 동어니까 접속사 an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팀들 더 팀즈가 아만 길어봐도 되니까 open race 빈도 부사 위치 일반 동사 앞에 그 다음에 뭐뭐를 뚫고서 뭐뭐를 통과하여 through snow storms 됐습니까? The race can take more than 2 weeks and the teams often race through snowstorms. 됐습니까? 열악한 환경을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봤었죠?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시마학스 시작해볼까요? The most 그렇죠? heartwarming winter sport. 됐습니까? 아이고, heart는 있는데 heart 쓰고 있네. warming. ing형이 현재 분사다면 얘기했고요. 그래서 언제? In early March every year. 누가 더 월즈? 그러니까 뭐한다? tak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takes place where in Alaska.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is인데 take냐? 중일이야? 오케이. 그 외에도 take place 대신 쓸 수 있는 거 is held 라든지 그 다음에 happens 같은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takes place is held happens it happens in Alaska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detailed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화살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서 됐습니까? it은 예듯이 맞다. 그 다음 이제 참가 개 숫자 나게 하는 around 80 teams of 16 dogs가 뭐한다? this race 됐습니까? 얘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좀 해줘야 되겠다 이 부분은. 오케이. 불러내는 거 보니까 뭐 수정 사항이 있는 모양이죠, 그쵸? 어디 수정할 것 같아? 참 예상 때려봐. 좀 쉽게 할게. 운동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f를 써서 저 뭐 member of, teams of 뭐 이런 식으로 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가볼까요? So, 자 여기 so about 자 이거 평균 내면 얼마야? 13, 14, 15, 16이니까 14가 평균이죠. 그러면 넌 뭐 할 줄 아니? 14 곱하기 80 독스. 이거 계산하면 뭐야? 하여튼 뭐 계산해서 숫자 써주세요. 여기다가 숫자 쓰란 말이야. 14. 그러므로 14 곱하기 80마리의 개들이 뭐한다? 암만개보다 대니까 대이가 뭐한다? Take part in this race. 됐습니까? 이 마리수의 개들이 대략 이 마리수의 개들이 참가한다. 뭐 대충 봐. 이게 일단 100이라 치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나? 일단 이거 10이라 치면 너무 차이 나나? 800마리가 훨씬 넘죠. 일단은 완전 개판이겠다.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특이한 동사 1800km Anchorage to N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주 이상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또 레이스 can take 걸린다. 그 다음에 more than 2 weeks and race through snowstorms. 됐습니까? 그래서 얘 can 말고 뭐 된다 했더라.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동사 잘 다는 건 cover도 그렇고요. 됐습니까? cover랑 take. 됐습니까? 얘도 되고요. 뭐뭐 이상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뭐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조금씩이라도 더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원래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시작해서 내용상 뭐 요까지 정도가 원래는 한 호흡이라고 보여요. 6번부터 해서 12번 문장까지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왜 한 덩어리로 보고 있냐? 첫 문장 일단 뭐 해석은 요까지 다 한 호흡은 한꺼번에 가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해석해보면 누가 뭐 했냐? The Iditarod Road Race가 뭐 했다? Began 했다. When in 1973.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그쵸? In order to remember the dogs that saved Nome. 됐습니까? 그래서 그 Nome을 구했던 개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1973년도에 시작됐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Nome을 구했어. Nome을 팬데믹으로부터 구했죠. 그래서 언제 원래 6번 문장도 위에 문장에 원래 편입되는 위에 부분에 편입되는 게 좋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제는 6번 문장에서만 바뀝니다. 계속해서 현재 시제였다가 얘는 어쩔 수 없이 과거 시제로 쓸 수밖에 없죠. 그쵸? when에 대한 대답이 1973년에 가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래는 6번도 5번에 어떤 이 시합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6번도 여기 포함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부분 7번부터 12번까지가 한 덩어리인데요. 일단 뭐 언제 One cold winter day in 1925.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일이 있고 나서 한참 뒤야. 실제 이제 시합으로서 한 거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야. 근데 동기가 됐던 사건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생겼던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막 그동안 아 그래 그랬었지 아 걔들 참 고마웠지 이렇게 말만 하다가 어떤 사람이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아 그렇다면 우리 그 걔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실제 사건이 있었던 건 한참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 실제 이 시합의 동기가 된 건 1925년이고 시합으로서 시작한 건 언제다? 1973년이다. 됐습니까? 1925년도에 매우 추운 겨울날
A terrible thing이 뭐 했다? Took place 했죠. 그쵸? Took place 했죠. 어느 동네에서? 놈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some children이 got very sick 해버렸어. 그쵸? 어떤 애들이 엄청 아파졌고 그리고 the disease가 kept spreading. 계속 퍼졌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 질병이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요즘 우리 상황하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 이 차이점은 이 병에 대한 이 질병에 대한 어떤 그 백신이나 치료제는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우린 지금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The people of Nome이 필요로 했죠. 뭐를? Medicine을. 어찌? 즉시. 그렇죠. 바로 즉시 필요했어요. 됐습니까?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medicine. 됐습니까? 그러나 놈은 전혀 약이 없었습니다. 놈에는 약이 없었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개똥도 없었던 거죠. 됐습니까? 꽤 많은데 왜 개똥이 없었을까? 재미없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me people had to get the medicine이죠. The medicine 대신 왔죠. 약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From a hospital인데 어떤 in Anchorage. 알래스카, 그러니까 얘들 이제 주도라는 게 있어. 주마다 수도 같은 게 있어. 미국은 주가 하나의 국가처럼 얘들은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수도가 있는 거야. 얘들은 그게 알래스카 주의 수도는 앵커리지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알래스카 안에서 제일 서울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야.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에서 약을 get the medicine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아까 나왔던 스노우 스톰 나왔죠. 됐습니까? 스노우 스톰을 여기서는 헤비 스노우로 뭐 비슷하게 한 거죠. 폭설 때문에죠. 덕슬레드 릴레이. 됐습니까? 덕슬레드 릴레이. 그러니까 이어 달리기 하는 거. 이어서 개썰매 하는 것이 was the only way. 됐습니까? 유일한 방법이었죠.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하기 위한?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됐습니까? 아. 지금 이제 그래서 출발지가 어딘거고 출발이 그래서 앵커리지고 도착이 놈인거야. 됐습니까? 우리가 아, 놈에서 뭔 일이 생겼다니까 놈에서 출발해서 앵커리지 갈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레이스다? 앵커리지에서 놈까지. 너 지금 학교에서 수업 다 했다면서 이것도 파가 안돼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폭설 때문에 됐습니까? 독슬레드 릴레이가 개주가 이어달리기가 유일한 방법이었다. 뭐하기 위한?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됐습니까? 앵커리지에서 놈까지 약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Soon, 곧 the race는 race인데 어떤? To Nome이 the race to Anchorage 아니야. The race to Nome이 뭐했다? Began. 시작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단 좀 이따 얘기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다룰 거는 여기는 왜 하필이면 비긴의 형태가 이 꼬라지로 왔느냐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들 전치사 뭐 들어가니 이런 것도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 자체 됐습니까? 뭐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됐습니까? 자체로서도 중요한 표현이고요. 누구를 기념하여, 누구를 기억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 대세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없니 뭐 생략이 어쩌고 저쩌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시 여러분들 배운 대시 I like that 배웠죠. 그 다음 I like that book도 거의 비슷하게 배웠죠. 그 다음에 It is not that cold 배웠죠. 뭔 뜻인데? 그렇죠. Very 했던. 그 다음에 I know that he is a doctor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섯. 그 다음에 참 그 전에 so that도 배웠구나. 그렇죠. So that도 배웠죠. 그렇죠. So that도 있었고 이제 이게 일곱 번째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했던 관계사 that이죠. 관계사 that. 그 that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반드시. 됐습니까? 이렇게 대세 종류가 많으니까 이제 대세를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이브는 왜 하필이면 이 꼬라지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 세이브 대신 쓸 수 있는 단어도 있죠. R로 시작하는 단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e cold winter day.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쭉 나오고 있네요. 시작에 어느 추운 겨울날 이런 표현이죠. 어느 추운 겨울날
뭐 언젠가는 할 때 one day 뭐 이렇게 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요런 것도 뭐 별건 아닙니다. 전치 뭐 when에 대한 대답, 연도를 when에 대한 대답 만들려면 이런 전치사를 쓰죠. 뭐까지 in 쓴다 했더라. 지금 when에 대한 대답 중에서 뭐 in 쓰냐 on 쓰냐 as 쓰냐 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월 이름까지 in 쓰고 그 다음 그거보다 작아지면 on 쓰고 이런 얘기 했었죠. A terrible thing. 자, 요거를 a terrible thing을 a terrible thing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something을 써서 뭐 거의 비슷한 표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면 something을 써서 a terrible thing이라는 이 표현을 something을 써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어순주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ppened. happened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Nome에서 발생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me children 뭐 som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some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children some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some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되겠죠. 뭐 근데 과거 시제라서 뭐 get냐 get이냐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get 뒤에 무슨 시 왔으니까 뭐다 이런 얘기 하겠고, 그러니까 get 대신 에이 젠장 있네. get 대신 쓸 수 있는지 이거 말고 더 있잖아, 그치? 됐습니까? 매우 아파졌다. and 그리고 the disease. disease가 뭐였어요? 질병이 keep doing이라고. keep doing. keep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doing만 목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왜 하필이면 이 꼬라지가 돼야 되는가 라는 거죠. 됐습니까? 도저히 kept spreading. 질병이 계속 퍼져나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똑같은 표현을 C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죠. 그쵸? 그쵸. 그걸 썼을 때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the people of Nome, Nome 지방의 사람들이 뭐 여기 전치사 of 나왔습니다. 어디의 사람들이죠. Nome의 사람들, 구미의 사람들 됐습니까? need medicine right away 즉시란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얘기한 적 있죠. 즉시 약이 필요했다 됐습니까? but the town 뭐 대신 왔냐 밑에 나와있지만 우리가 파악해둬야 되겠죠. Did not have 뒤에 생략된 말 알아둬야 되겠죠. Did not have any medicine. Medicine 셀 수? 그렇죠. 어이구 바로 답 나오네요. 뭐 그 다음에 유치한 질문 왜 썸이 아니나 여기는. 됐습니까? 왜 썸을 쓸 수가 없지 않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meone had to get it. 누군가가 가져와야만 했었다. 저 had to는 어떨 때 쓴다 했더라? had to는?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할 때 must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형태라 했죠. 됐습니까? had to get it, i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from a hospital 뭐 get A from B입니다. get A from B. get A from B 한번 보겠어요. A를 갖고 온다는 뜻이겠죠. 뭐로부터? B로부터 get A from B. 그러니까 여기 from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get A from B. A를 B로부터 갖고 오다. 그 다음에 뭐 병원은 병원인데 어느 동네에 있는 병원이니까 in encourage 전치사 몇 개가 보이죠. from이 in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because of 뭐 왜 because가 안 되느냐는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학교에서 수업했습니까?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던가요?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죠 표정이.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려주셨다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많습니다. 뭐 due to, owing to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 dog sled race was a relay 참 race란다. relay was the only way 뭐 이 to get 뭐 나와 답이 나와 있지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왜 get이 get의 형태가 to get이 될 수밖에 없는가 다른 형태는 왜 안 되는가 알아둬야 되고요. medicine 뭐 from A to B 또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 약을 encourage에서 놈까지 놈에서 encourage가 아닙니다. 일단 가기는 뭐 한 명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약을 싣고 올라 그러면
무게가 엄청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동네 사람들이 다 맞을 약이니까 뭐 그냥 뭐 쇼핑백에 달랑달랑 들고 올 양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이 엄청 많아지니까 올 때는 이제 혼자 오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걔들이 엄청 지칠 테니까 무거운 거 싣고 가려 그러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on. 뭐, soon 뭐 얘기할 거 없고, 그 the race to Nome. 아까는 of Nome이었어. 됐습니까? 여기에 Nome의 사람들 할 때는 the people of Nome이었죠. 근데 이번엔 to죠. 왜냐하면 Nome으로 가는 이란 뜻이니까 Nome으로 향하는 시합이 시작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오케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말이 이번 다가오는 주말 한 번 하고 다음번 주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수 시험은 무슨 요일이야? 혹시 알아? 어, 확인 좀 해줘봐.